요가 강사로 좀 전향을 해볼까? 아, 하지 마요! 나, 아, 생태계 파괴하지 마. 필라테스에 머물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버금입니다. 제가 요가 강사 버금이를 초대했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영왕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요가 강사로 활동한 지 한 8년 차 정도 되는 황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얘가 지금 시작부터 자기 이 매트를 들고 왔는데 내 매트가 없으면 안 돼. 제가 왜 오늘 아영 선생님을 모셨냐면은 물구나무서기를 아 바로 성공할 것 같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가는 항상 요가에서 그 물구나무가 이름이 뭐죠? 시르사 아사나라고. 시르사 아사나라는 거를 약간 배워서 물구나무 수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추천. 저 지금 시작부터 질문이 생겼는데 요가 강사 왜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아니 그냥 이 자세로 내 마음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나마스테 하고 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얘기해드리고 저한테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몸을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면 요가 수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구나무 서기도 이렇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단계부터 이제 고급자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많고 근데 사실 필라테스는 약간 교정, 재활 이런 포커스에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쪽에. 근데 요가 자체는 깨달음을 얻는 거라서. 어? 깨달음? 네. 이 뭔가 현세를 통달해야 되나요? 그쵸. 극락의 세계로 가는 건가요? 극락의 세계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일단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뭔가 정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일단 거꾸로 보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메스껍기도 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자꾸 호흡을 통해서 고요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호흡은 강사들 나름대로 물구나무를 시킬 때마다 자기 맘대로 시켜요? 요가에서 호흡이 몇 개나 있죠? 요가에서 호흡법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쓰는 호흡은 우짜이 호흡이라고 해서 우짜이? 네, 우짜이 호흡이... 웃지 마. 우짜이 호흡 가지고 웃지 마요. 모욕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 웃기잖아, 근데. 이게 인도 거기서 오는 거죠? 그렇죠. 산스크리트어에서 오는 건데 이게 우짜이라는 뜻이 승리 호흡입니다. 승리 호흡. 근데 필라테스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이고 요가 호흡법에 막 별의 별게 다 있죠. 이제 이런 거를 근데 이거 진짜 웃긴데 이거 어떻게 안 웃으면 돼요, 강사들? 이게 왜 웃기다는 거야? 한 번만 보여줘요. 아, 보여달라고요? 네. 아니,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웃을 것 같아가지고. 아, 뭐해?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못하죠. 아니, 물구나무 서기가 왜 하고 싶은지. 약간 그냥의 이유가 있어요. 멋진 것도 있고 나 혼자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 순환의 효과도 느껴보고 싶고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완전 좋은 정맥 펌프가 더 활성화가 돼서 심장 쪽이 더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림프 순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신체적으로는 요 정도 이유이고 나머지는 정말 개인적인 수련, 깨달음. 물구나무 서기는 최소 몇 초에서 최대 몇 분까지 가능해요? 최소는 사실 할 수 있는 만큼이 최소인 거고 최대로는 10분 이상도 하고 네. 10분 이상 할 수 있어요? 저는 10분 이상 10분 이상 못해요. 뭐야? 아니 여기 와서 나를 지금 아니요, 요가가 되게 재밌는 운동이 되고 아니, 굉장히 전문가 저 단계별로 어떻게 진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전에 강화 운동이나 플랭크 플랭크나 이런 크런치 목, 그렇죠 그런 강화 운동 이완 스트레칭이 다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할 때부터 단계별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벽에다 대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벽도 약간 모서리 벽에서 양옆에 두고 하는 게 제일 안정감이 있는데 지금 언니가 하는 거는 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워밍업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워밍업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할래? 언니 워밍업 할 수 있을 뭐 하는 같은데? 거 있어요? 원래 복부 운동하고요. 복부 강화 운동하고 복부 원래 강해요. 그쵸? 아, 그래서 괜찮아요. 복부 나보다 강하잖아요. 네. 양손을 팔꿈치를 이렇게 감싸 잡을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깍지를 끼워주면 돼요.
이게 나한테 알맞는 넓이예요. 이 손바닥 안으로 이렇게 머리를 살짝 받쳐줄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면 돼요. 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살짝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처음에 팁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발 앞꿈치를 디뎌주고, 그렇죠, 무릎을 펼쳐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골반 라인이요, 어깨 라인까지 올 때까지 쭉쭉 걸어와야 돼요. 쭉쭉쭉쭉 더 걸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으뜸이 언니가 바로 되는 건데, 원래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 다리가 스트레칭 잘 안 돼서 이렇게. 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릎 구부려도 되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팁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게중심이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있으면 골반이 되게 무거운데 다리 들어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아, 근데 저 여기 너무 아픈데? 처음에 좀 아파요. 근데 여러분, 마사지 효과. 아, 모든 걸 좋게. 마사지 효과. 오케이. 네. 요가는 무조건 긍정.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천천히 발 앞꿈치를 더 깊게 깊게 가지고 오고, 그렇죠. 언니 코어 좋으니까 코어 딱 힘 주고, 이 다리를 한 다리만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릎 구부려서. 그리고 무릎은 가슴과 가까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발도 떼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양쪽 무릎을 가슴 가까이. 좋아요. 와, 힘들다. 그렇죠. 보여드릴까요? 보여줘요. 그게 낫겠죠. 근데 이거는 정석은 아닌데, 제가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했던 게 있어요. 약간 이 골반을 들어 올릴 때 갑자기 이렇게 후방경사를 만들어주면 잘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네. 아, 약간 페이크? 이거는 나 막 야매 요강사 아닌데? 야매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성공하고 싶으니까 가서 골반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쭉 펼칠 거예요. 팔꿈치의 힘, 뭐 어깨 힘 이런 걸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전신 허벅지 연결. 쭉 조여주고 네. 전신의 힘으로 안쪽을 버티는. 조여야 돼요? 허벅지? 조여야 돼. 살짝 내회전하면서 조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예쁘다. 얼굴 빨개졌죠? 네, 선생님 같은데요, 이제? 동네 동생. 지금까지 약간 이상하네. 만약에 누군가 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만 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정감이 생겨요. 쭉쭉 가지고 오고 좌골뼈를 한번 위로 쭉 올린다고 생각하면 뚝 떠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펴서 올려가는 게 이 두 번째인데 지금 혼자 펴본 거예요. 자, 이제 다리 위로 쭉 뻗어볼까요? 자, 지금 약간 중심이 뒤로 와 있는데 여기서 중심을 이제 찾아야 돼. 어떻게 찾냐? 허벅지 서로 조이고. 그렇죠. 복부의 힘. 좋아요. 처음에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갈 때도 무릎을 펼친 상태에서 90도까지 내려가 보세요. 다리 천천히. 이거는 복부에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아마 언니가 이거 원래 진짜 힘들어. 요가 강사들도 잘 못하는데 처음 했을 때는 그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네, 엄청 잘한 거예요. 들었을 때는 누구나 내가 지금 일직선인지 어딘지 모르는 게 맞은 거예요? 모르죠. 진짜 오랫동안 수련을 하면서 보면서 자꾸 교정하고 해야 돼요. 정말 완전 완벽한 일직선을 만드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몸의 이 내부를 보면 사실 어느 하나도 딱 정확하게 대칭이 맞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대칭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를 한다는 이 아사나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하고. 와, 이거 혼자 성공할 때까지 수련하면 되게 뿌듯하겠다. 엄청 뿌듯해요. 얼마나 걸려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로 만약에 말씀드리면 저는 요가원에 가자마자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거를 하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이것만 했어요. 근데 몇 시간 동안 이거 한 동작만 매달려도 요가는 괜찮은 거예요? 안 되죠. 요가는 원래 아사나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집착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수련이 조금 덜 돼서. 그런데 원래 집착을 하면 안 되고 내려놓고 포용하고 이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근데 잘하네. 가르칠 맛이 난다. 그래요? 지금 이거 없이 해볼까요?
오, 칭찬하니까 또 더 잘하네. 머리 받치고.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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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유지. 허벅지 조이고. 괜찮아.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발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면 복부 힘으로 버틴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복부 힘이 좋으신 분들이 이 자세에서도 버틸 수 있는데 힘 없으면 못 버티는 거죠, 이제. 그렇죠. 내려갈게요. 복부 힘 쓰고. 어떻게 내려가? 아, 다시 90도, 이렇게 잡아. 90도, 90도 접어서 복부 힘 주고 천천히 끝까지 내린다고 생각해. 천천히 힘 줘야 돼. 더 힘 줘야 돼. 더 힘 줘야 돼. 그렇죠. 힘. 서로 조여주고. 좋아요. 엄청 잘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내리는 게 정말로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의 근육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전체 협응력이 엄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에서 그런 것 같아, 이건. 재밌다. 재밌어요? 재밌어. 요가 강사로 좀 전향을 해볼까? 아, 하지 마요! 나, 아, 생뜨게 파괴하지 마. 필라테스에 머물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러면 프로그레션을 딱딱딱 해서 한 동작 3개 정도만 해볼까요? 지금 이 물구나무 서기 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동작을 할게요.